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조금 따봤어요. 그래서 베이지 헤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좀 보헤미안 무드의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약간 주근깨도 이렇게 있고 주황빛 블러셔를 조금 얹은 그런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카자의 블러드롭을 사용해서 모공을 조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용해줄 제품은 CLE 코스메틱의 에센스 문라이터 쿠션인데요. 쿠션 타입 하이라이터인데 촉촉해서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먼저 얹어주고 파운데이션을 위에 올리면 과하지 않은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먼저 올려줄게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포니 이펙트의 커버 스테이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여기에 카자의 돈 세트 6호 보바티를 살짝 섞어서 커버력을 좀 더 높여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크림 타입 블러셔를 써볼 건데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하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얹어줄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네이밍 플레이풀 크림 블러쉬 YLR01번과 BGW01번을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깔아줬으면 파우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쉐딩을 좀 들어갈게요. 파우더는 밀라니의 프랩셋코 쓸게요.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너무 번들번들한 건 또 싫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근깨를 찍어줄 거니까 주근깨가 위에 잘 착 달라붙어 있으려면 파우더 처리를 하고 위에 그려주는 게 좀 더 주근깨가 안정감 있게 쉽게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쉐이딩을 해봅니다. 쉐이딩에 쓸 제품은 더 페이스샵 모노큐브 아이섀도우 쿠키 브라운 사용할게요. 얼굴 외곽 쉐이딩은 띠드하우스 캐시미어 피다이즈 마카다미아 토스트랑 쿠키 브라운을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눈썹은 카자의 브로우 블로우아웃을 사용할 건데요. 2호 소프트 브라운을 앞머리 쪽에 채우고 3호 미디엄 브라운은 눈썹 뒤쪽으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눈썹을 채워줬으면 이제 눈썹 결을 살려서 좀 이렇게 세워줄 건데요. 개츠비의 스타일링 젤 슈퍼하드로 눈썹을 좀 살려줄게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막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음영감 있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눈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쓸 제품은 W랩의 퍼키 섀도우 팔레트 엣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색 구성이 다 뭐 하나 허투루 쓸만한 게 없는, 다 정말 너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눈 위쪽에 어느 정도 음영감을 줬으면 이제 밑쪽에도 음영감을 줘야 되잖아요. 카멜 컬러 사용해 볼게요.
이제 눈 외곽 쪽에 음영을 좀 더 잡아줄 건데 좀 더 깊이 있는 음영을 주기 위해서 애쉬 브라운이랑 딥 에스프레소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아이라인은 따로 안 그리고 그냥 좀 더 짙은 섀도우로 음영만 잡아주고 그리고 꼬리 부분에만 살짝 아이라인을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터치해줄 거예요. 먼저 그러면 라이너를 먼저 그려볼까요? 릴리바이레드의 서바이벌 펜라이너 사용할게요. 이제 다시 W랩 포켓 섀도우 팔레트로 돌아와서 마호가니 브라운을 아이라인 바른 위쪽에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좀 찝어줍니다. 바짝 찝어줄 거예요. 이제 마스카라를 얹어줍니다.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퍼펙트 래쉬 이거랑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를 같이 써줄게요. 약간 속눈썹은 뭉친 듯하게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마스카라 픽서로 먼저 속눈썹을 풍성하게 마구마구 뭉치게 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끝내줬으면 주근깨를 찍어줘야겠죠. 주근깨는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카자의 브로우 블로우아웃 2호와 3호를 같이 써줄 건데요. 주근깨를 찍을 때 아무래도 한 가지 색깔로만 주근깨가 있으면 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주근깨를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2호 소프트 브라운을 사용해서 이 얇은 브러쉬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대신 실핀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나무 면봉 있잖아요. 이 손 부분을 벗겨내서 찍어서 쓰셔도 굉장히 편합니다. 주근깨를 찍을 때는 아까 이제 블러셔로 영역을 잡아준 부분 외에도 전체적으로 찍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많이 찍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근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찍을 때는 많이 나는 부분 위주로 그냥 크게 크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섬세하게 작은 주근깨도 얹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주근깨가 크게 찍혔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 눈두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근깨가 생기면 이쪽에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터치를 해봤는데요. 이제 좀 더 짙은 컬러 3호로 포인트를 좀 더 줄 건데 방금 찍었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작고 섬세하게 찍기 위해서 이런 실핀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근깨를 이제 다 찍어줬으면 이제 메이크업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블러셔 부분이 살짝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주비아스 팔레트에 자밀라 컬러 발라줄게요. 오늘은 약간 누디하면서 촉촉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네이밍 플럼핑 글로우 옵티미스틱을 사용해 볼게요.
되게 엄청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어요. 살짝 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입술에 조금 더 색감을 주고 싶어서 아이미미 아임틱톡 립스틱 세틴 오렌지 보디 슈트를 조금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살짝만 더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